네, 어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소위 지시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고 싸우겠다고 하면 이제 국민들은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3일 국민의 저항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수백만 국민의 힘으로 보여드리게 될 거라는 점을 밝힙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대국민 정책 제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팥소 빠진 찐빵이고 정말 본질은 외면하고 변죽만 울린 그런 제안이고 몇 달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게 과연 이 정도인가 싶은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내용 핵심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대 절반 가까이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하자. 그리고 이 석탄 발전소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전기 요금을 인상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절반 가까운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방안 당장 단기적으로도 효과 볼 수 있는 것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국민 혈세 7천억 들여서 잘 고쳐놓은 월성 1호기 가동하면 그것만큼 미세먼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2022년까지 26기 노후 석탄발전소 중에 6기 폐쇄하고 7기를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탄발전소 지을 게 아니라 잘 짓고 있다가 지금 멈춰 세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입니다. 또 하나는. 근데 중국의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이런 뭐 네이밍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중국에 할 말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중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 걸 내놓고 이 신청을 그저께인 29일 마감을 했습니다.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해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았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접수 기간 2주 동안에 여러 차례 다운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급 한도가 20조인데 74조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자 폭주로 인해서 약 36만 명이 탈락을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안심 전환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희망 고문이 됐다. 그리고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불만부터 정작 무주택자인 진짜 저소득층은 혜택 받지 못하고 9억 원짜리 집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들여서 이자를 낮춰줘야 되느냐 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소득 8,500만 원 가구를 진짜 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 또 인터넷 못하는 고령자들은 아예 제외됐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당분간은 이런 안심대출 추가적으로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탈락자들이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익은 제대로 디자인되지 못한 선심정책을 남발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 정부가 시장에 마구잡이로 개입해서 자의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금 퍼부어서 1%대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